고아성입니다. 예지 역할을 맡은 심희지입니다. 누나 역을 맡은 리안입니다. 지수 역할을 맡은 전혜선입니다. 드림 스윗. 오랜만에 그 무대를 서가지고 되게 새롭고 되게 떨리는 것보다 신났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저는 무대 자체를 아주 처음 접하는 사람이었는데 되게 경험이 없을 줄 알았는데 무대 서는 순간에 우리 막 연습했던 시간이 다 하나씩 떠오르면서 되게 생각보다 즐기면서 뜻깊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 데뷔를 아련하게 댄서로서는 써왔는데 뭔가 가수 역할로 같이 또 처음 무대를 거기서 되게 큰 무대에서 하니까 되게 색달랐고 그래서 더 두나가 떨어질 때 집중을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뭔가 이게 진짜 실제 같아가지고 조금 더 몰입을 더 잘할 수 있게끔? 네. 앨범부터 쭉 앨범 자켓을 찍었어야 됐는데 1집부터 찍었어야 됐어요. 그래서 우리가 17살이다 너무 미친 줄 알았어.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. 너무 힘들었어. 언니가 진짜 왜 잘했어. 1집은 약간 자신감이 있고 이런 마음으로 골반을 정말 있는 너무 부려서 말았다. 괜찮아요. 이제 스윗들이
아 그냥 바꾼 거예요? 안 한 거예요. 리액션 보잖아서 좋아. 꿀잠이든? 아 꿀잠 좋다. 꿀잠이든? 아 드림 스윗 드림이 아니라 스윗 하트였다. 스윗 하트? 어 스윗 하트. 사랑스러운 상대를 스윗 하트라고 부르는 거. 스윗 헐 약간. 스윗 헐. 스윗 헐. 괜찮지? 좋아. 좋다. 미팅했다면서? 네. 네, 안녕하세요. 두나는 그 표현하는 수지 씨께서 워낙 잘 표현해 주시고 감정의 정서들이랑 이런 건 연결들을 다 정말 잘하셔서 되게 매력이 다채로운 것 같아요. 두나 볼 때 편집본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. 봤는데 아니야. 진짜 더 이제 아니,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. 아우라? 그러니까 여기 이 촬영을 하면서 약간 그 두나를 표현해낼 때 뭔가 아우라 같은 그런 기운들이 확실히 매번 느끼는 것 같아요. 전 그냥 대학생입니다. 원준이가 좀 귀엽습니다. 귀여우면 끝난다고는 하는데 난 먹었지라고 잠시 땡 잡아줘가지고 땡 좀 엔지가 많이 났던 장면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인데 발가락이 맞지? 발가락이 아 너무 숨 참는 게 힘들었어. 저희가 MG를 거의 안 내잖아요. 거의 안. 그때는 진짜로 웃겼어요. 너무 웃겼어요. 그냥 그 발만 봐도 너무 웃겨가지고 오빠 목 신기기도 하고 신기기가 되게 힘들거든요. 혼자 신는 것도 힘든데 이제 이게 막 낑낑대면서 신겨야 되는데 네네 1월 해주실게요. 하나 둘 셋 해치워. 이두나 역할의 그 수지 씨는 진짜 만프로? 만프로라고 대본 리딩 했을 때부터 저는 진짜 그렇게 확신했습니다. 저도 원준과 세종 씨의 세종 오빠의 싱크로율이 아주 만프로? 진짜 보면 볼수록 더 비슷한 것 같고 메이크업으로 잘 가려가지고 워낙 잘 표현을 해주시고 아닙니다. 스물 초반에 연기도 잘하시고 두나는 이제 원준이 연기할 때 두나로 인해서 제가 많이 웃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극 중에서 그래서 촬영할 때에도 저는 이제 원준이로서 연기하는 거니까 항상 재밌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촬영하는 것 같아요. 저것만 어떻게든 뽑겠다. 집중력도. 그래가지고 하다가 동력 떨어졌다. 근데 만약에 뽑히면 어떡해요? 뽑히면? 아, 뭐, 안 뽑혔다 치고. 미치광이거든.
일부러 뜨는 거. 보라고. 감사합니다. 조심히 가보려.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드림 스윗.